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창원시청을 어떻게 상대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양팀 골키퍼의 선방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주심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휘슬을 불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의 공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전방으로 투입됐습니다. 바로 찔러준 공. 네, 지금 빠르게 나오죠. 잘 열어줬습니다. 네, 왼쪽 벌렸어요. 자, 잘 봤습니다. 그때 슛! 높았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던 원정팀 김포입니다. 자, 김대협의 프리킥 띄워줬습니다. 수비 클리어링. 자, 창원의 기회. 네,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나왔어요. 역습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스피드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슬기의 돌파. 김슬기 올려줬어요. 그러나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자,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창원시청 스코일대요. 자, 지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가 좋았는데 이 클리어링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해내는 전현욱 선수입니다. 전현욱 선수가 정면에서 오픈 슈팅 찬스를 맞이했고 그대로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굴절이 일어나면서 선취골을 먼저 뽑아내는 홈팀 창원시청입니다. 자, 짧은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최후의 순간에 창원이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끊어냈고요. 자, 지금 패스미스 잘 불러줬어요. 떨궈준 공. 자, 계속 갑니다. 정희찬. 네, 벌렸어요. 자, 반대 전환 그대로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이승규 골키퍼. 와, 지금은 정말 멋진 슈팅,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중거리 슈팅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윤민호의 움직임이 날카롭습니다. 계속 갑니다. 열려있는데요. 야, 반칙 아닙니다. 김포는 거침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터치아웃 되면서 창원의 볼. 자, 지금은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주심이 벤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웃으면서 저렇게 어깨를 툭툭 격려를 해주는 건 좋지만 사실 저렇게 터치가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압박이 굉장히 거센 모습입니다. 자, 창원도 침착해요. 뺏겼어요. 뺏겼어요. 네, 이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 감각을 이어줬었는데 과연 어떤 프리킥을 보여주게 될지.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윤민호 그대로 때립니다. 지금은 너무 감겼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은 세컨볼 상황에서 집중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포는 이 세컨볼을 먼저 잘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볼보이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조금은 몸개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또 볼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유니폼에 물을 닦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길어요. 자, 자리 이어졌습니다. 헤딩 경합 열렸어요. 중앙으로. 자, 떨궈주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슛! 굴절되면서 그대로 편안하게 안아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요. 박경록이 뿌려줬습니다. 강신명이 오늘 공 잡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반칙. 그리고 이번에도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주심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거는 미끄러진 것이 아니냐, 반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칙이 선언된 위치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어필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팀 입장에서는 저는 어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또 주심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달라, 이런 사인을 또 보내는 것을 보입니다. 네, 이 위치에서는 이제 골키퍼를 보고 강하게 붙일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우가 프리킥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이 프리킥 위치와 벽의 위치를 스프레이를 통해서 또 잡아주고 있고요. 앞선 프리킥 기회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프리킥은 어떻게 될지 붙여줬습니다. 잘 뛰어줬고 헤딩! 동점골 김포 FC. 자, 이번에는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고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띠를 만지면서 이 머리띠 덕분에 득점을 했다며 가오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네. 김포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전반 33분에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김대협이 벌려줬습니다. 아 지금도 공간 많습니다. 강신명 띄워줬고 잘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먼저 차단. 이번엔 오른쪽 선택. 그러나 패스가 좀 기뻤고요. 그러나 잘 이어졌어요. 넘어졌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골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줬고 그대로 슛! 오우!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네요. 자 끊어냈어요.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교체에 들어온 박한준 올려줬고 오우. 자 여기서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한 골씩 사이좋게 나누가지면서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춘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루즈볼이 되면서 창원이 끊어냈고요. 잘 이어졌습니다. 띄워줬습니다. 네, 잘 넣어줬거든요. 앞쪽으로. 자 골키퍼가 헤딩 열려있어요. 그대로 슛! 원더골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스코어 1위. 지금 교체에서 들어온 이 박한준 선수의 굉장한 아웃프런트 킥이었습니다. 네 앞선 장면에서 사실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김진영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까지 나오면서 헤딩으로 걷어냈었는데 그 볼이 박한준 앞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한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뜨거운 공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영환 선수가 발목에 차고 있는 붕대로 보이는데요. 주심이 때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또 점검을 받기 위해 벤치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포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네, 올려주고 자 머리 맞췄는데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도 멀리 봤습니다. 이번에도 세트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대2. 자 오늘 경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결국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김포FC입니다. 자 김포는 세트플레이로만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정확하게 본 동료에게 아 택배 감사합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창원입니다. 짧게 줬습니다. 네 지금 벌렸거든요. 자 오른쪽 비어 있습니다. 잘 봤고요. 김슬기 한번 접고 때려줍니다. 슛! 아 지금도 혼전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싣지 못하면서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다시 한번 헤딩 따냈고요. 임예담 네, 지금 잘 나왔거든요. 김슬기 개인기에 자신이 있습니다. 김슬기 잘 펴줬습니다. 임예담에 이어졌고 컷백 뒤쪽 슛!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뒤쪽의 동료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찔러줬는데 김슬기가 찔러줬고 박한준이 잘 빼줬어요. 뒤쪽으로 잘 걷어냈습니다. 이겨냈어요. 역시 붙여봅니다. 임예담 1대1 붙여봅니다. 임예담 계속 갑니다. 치열해요. 아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끼워줬습니다. 아직 있습니다만 자, 수비가 먼저 맞아야지. 그렇습니다. 아 완급 조절이란 표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끊어냈어요. 잘 끊었어요. 자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 정희찬 슛!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포FC의 정희찬. 자 정희찬이 결국 해주네요. 이 지금 상대 실수를 잘 끊어냈고 지금 왼쪽으로 연결했는데 사실 약간 타이밍이 늦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침착하게 스텝오버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낮게 깔아차는 슛이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원의 코너킥 낮게 빠르게 그러나 뒤쪽으로 양준모 슈팅. 자 지금은 가볍게 때렸는데 힘이 막판에 실리면서 볼이 쭉쭉 뻗었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헤딩 자 연결됐어요.
박한준이 벌려줬고 바로 올려줍니다만 오! 세컨볼 상황! 자 지금은 김진영 골키퍼가 잘 잡아냈네요. 자 스로잉 빼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지형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오! 끊어냈어요! 이게 뭔가요? 네 끊어내고요! 자 협력 수비를 따냈지만 자 창원 입장에서는 해선한데 실수가 나왔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현성 뿌려줬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네, 열렸어요. 입니다 방면. 그러나 수비가 슬라이딩 태클로 저지합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줬고 원터치 패스 2대1 좋습니다. 그러나 투입하는 오!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경기장이 미끄럽기 때문에 볼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헤딩 투입됐어요. 자 떨궈주고 자 잘 떨어뜨렸는데요.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김영환 다시 한번 길게 붙여봅니다. 네, 잘 붙였어요 지금. 헤딩 연결됐어요. 자, 오!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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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 자,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부심은 또 심판들을 모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될지. 김포 입장에서는 핸드볼 파울을 주장을 하고 있고 창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자 지금은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네요. 이제 골문 안에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쉽게 손에 맞으면서 지금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드라마가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자마자 골이 나왔었는데 압박을 통해서 볼 따냈습니다. 반칙 아니고요. 스피드 좀 붙여봅니다. 어우 치열해요. 오우. 그러나 이번에는 창원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볼 높게 떠 있습니다. 터치아웃. 자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창원시청과 김포의 K3 3라운드 원정팀 김포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양팀이 굉장히 치고받는 흐름 속에서 재밌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김포FC가 이 경기 공격 과정에서 이 한 번씩 있던 찬스들을 잘 살려내면서 결국 오늘 경기에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